일단 찬물에다가 같이 씻어서 냈습니다. 그냥 구운 게 아니라 씻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아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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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뼈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거를 제거해 주달래요. 아. 뼈에 남아 있는 불순물 그렇죠. 손으로 살짝 이렇게 좀 씻어내면서 이런 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아우 봤을 때 참 야들야들해 보인다. 아, 뽀얗네요. 네. 제일 중요한 오늘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네. 그냥 물, 간장 이런 부분을 만들 건데 물을 600ml. 요건 18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600ml면은 세 컵 반. 요거 세 컵 반을 물을 넣겠습니다. 물에 맛술. 맛술은 80ml. 맛술을 80. 80. 맛술 80. 네. 80을 어떻게 연도? 그게 180이에요, 형님. 꽉 이거 180이니까 좀 반. 반 좀 위로. 반 좀. 부어야 됩니까? 이 레시피는 외워야 되는 레시피예요. 네네네. 우리가 양조간장 집에서 쓰는 그냥 진간장 110 정도를 드는데요. 양조간장. 여기서 또 생강 남은 생강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한 슬라이스로 두 개 정도 더 넣어줍니다. 왜? 잡내도 잡고 그러기 위해서. 네. 감자. 감자. 감자는 한 4분의 1로 이렇게 그냥. 4등분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당근은 당근. 그냥 약간 편보다는 버섯슬기. 버섯슬기. 하나, 둘, 셋, 순덩순덩. 넷. 하나, 넣을게요. 네. 훨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만기 교수님께서 칼질은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하셨어요. 네, 정말로요. 기분 좋아지셨어. 끓기 시작하면 넣어주시면 돼요. 맛있는 향이 납니다. 네, 간장 끓는 냄새 너무 좋죠. 이제 칼집 사이사이로 이제 양념이 되는 거잖아요. 네.